짜란. 깜찍한 색감까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짝 정이 털렸어요. 홍채 자체를 좀 원래 밝았던 컬러처럼 오늘은 요거 바르고. 안녕, 연우입니다. 요즘에 좀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햇살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따라 막 화사한 색감템들의 눈길이 확실히 좀 많이 가기도 하고요. 이번에 갑자기 브라운 컬러의 헤어들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어제 샵 가가지고 매트 애쉬 계열로 염색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물 빠짐 현상이 있으면서 브라운 컬러로 변한다고 해요. 그건 우리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앞머리랑 힘의콧도 살짝 쳤는데 괜히 또 살짝 후회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색감이 좀 빠져있다 보니까 쇼핑한 것들이 아주 야무진 색감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을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색감이 되게 쨍한 블루 컬러에다가 살짝 보라색이랑 살짝 하얀색, 살짝 한 방울 툭 떨어뜨린 그런 채도와 명도 색감이라서 실물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예쁘고, 색감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이미 좀 인기가 많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기모 옵션도 있긴 했는데 이제 조금 며칠만 좀 더 춥다가 봄이 살짝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기모 맨투맨을 원래 안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기본 옵션인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색 대비로 살짝 오렌지빛 또는 옐로우 로고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색감이 더 화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깨에 되게 조금 독특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최근에 크롭한 기장의 맨투맨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베이직, 그냥 기본템 핏 그 자체여가지고 조금 더 휘뜸하죠. 손이 갈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저랑 봄 커플 맨투맨 해요, 여러분. 그리고 옷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어몽인데, 어몽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브랜드여서 옛날에 에이랜드 가가지고 꼭 어몽 있는 코너를 한 번씩 꼭 보고 옷을 한 번씩 사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또 어몽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이렇게 귀엽게 뭔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컬러의 배색들이 되게 잘 들어갔죠. 제가 평소에 이런 배색 아이템들을 많이 입지는 않아가지고 살짝 멈칫하긴 했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조합이. 네이비, 화이트, 스카이블루.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컬러감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브이넥이니까 제가 브이넥 가디건은 열심히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꽤나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저 이거는 쿠팡으로 샀어요. 그래서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히려 두께감이나 소재감 같은 게 겨울 가디건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봄, 가을용 간절기 그런 가디건이에요. 좀 시원한 그런 소재? 그래가지고 이번에 샀으니까 봄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가디건입니다.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안 입는 패턴이긴 해가지고 완전 이미지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잘 산 가방이 있는데 완전 보부상대 휘뚤마뚤 물건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간지러 들 수 있는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짜란! 요거는 포코포스카 제품이고 이렇게 실버 제품이에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링클 소재감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착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 좀 알게 된 브랜드라 살까 말까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로만 봤을 때 쉐입은 뭔가 저랑 좀 잘 안 어울린다 싶었는데 이 가방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오히려 담았을 때 살짝 흐트러지면서 조금 더 내추럴한 이런 쉐입.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진짜 다 들어가요. 여기 책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요즘에 휘뚤마뚤로 막 가지고 다니는 가방으로는 진짜 잘 들고 다녀왔고 이번 명절 때도 여기다가 지금 짐 넣어가지고 갔다 오려고 해요. 근데 진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은 좀 겨울이라서 아우터를 입잖아요. 아우터 입고 이렇게 숄더로 매면은 조금 되게 꽉 끼더라고요. 근데 또 봄, 여름, 가을 같이 착장이 얇아질 때는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손이 더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템이에요. 색감 자체가 너무 간지나는 과하지 않은 그런 무광 실버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운동화는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짜잔!
살로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식스 이 모델에 엄청 꽂혔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신었을 때가 훨씬 더 간지가 나더라고요. 아 너무 사고 싶은데 가격이 이게 아, 운동화를 이 가격 주고 사기엔 조금 애매해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짝 정이 털렸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갖고 다른 운동화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뒤늦게 살로몬에 입덕을 하게 된 거예요. 첫 입문 살로몬인데 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는 아직은 좀 애매해서 입문용으로 제가 요 아이스를 샀습니다. 근데도 되게 예쁘죠. 뭔가 은은한 라이트 블루 컬러고 옆에서 보면 블루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의도치 않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푸른 색감 제품들을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살로몬은 운동화 끈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저는 진짜 운동화 끈을 정말 정말 못 묶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버스를 되게 안 신는 편인데 이런 신발끈 스타일도 너무 귀엽고 저는 이렇게 가운데 로고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아주 깜찍한 색감까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살로몬도 이 모델이랑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얘는 또 사이즈가 빠른 배송이 없어가지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뭐 이 모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등산화이기 때문에 착화감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반치수 정도는 좀 크게 사면 좋다고 해가지고 반치수 크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원피스랑 이거 같이 신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렌즈를 발견했는데 이게 딱 색감이 홍채 자체를 좀 원래 밝았던 컬러처럼 밝혀주는 그런 렌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하퍼렌즈를 되게 잘 쓰잖아요. 원데이 렌즈 구매하다가 이거 듀이도 조금 눈에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왜 학교에서 가끔씩 좀 머리도 살짝 노랗고 엄청 하얗고 눈동자 살짝 밝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컬러 정도로 딱 밝혀주는 그런 렌즈거든요. 이거 딱 이렇게 봤을 때도 서클링 없어가지고 렌즈 안 낀 것 같지 않아요? 엄청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어? 렌즈를 낀 건가? 왜 이렇게 눈이 밝지? 요런 정도?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듀이 잘 끼고 다녔어요.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색조를 딱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오브 임보라님이 만드신 블러셔고 이거는 디올에서 또 블러셔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봄라이트잖아요. 이거는 엄청 그냥 핑크죠? 제가 요즘에 살짝 톤그로에 빠졌어요. 그냥 나는 여름 쿨톤이다, 여름 쿨톤이다 하고 살았는데 그 쿨톤도 쿨톤 나름이고 여름도 여름 나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젠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계열이 나스 이거 섹스어필이잖아요. 근데 이거 비오브도 되게 평이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젤리랑 이렇게 혼합이 돼 있단 말이죠. 밑에는 이렇게 젤리 그리고 위에는 파우더 타입. 그래서 젤리를 먼저 이렇게 스펀지로 볼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루 타입을 한번 픽스를 해주는 건데 이거 팔레트 보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긴 했어요. 구매 전에 이미지로는 되게 웜해 보여서 살짝 고민하긴 했었는데 완전 봄 라이트 그 잡채입니다. 진짜 봄 웜, 봄 라이트 분들은 이거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뽀얗게 컬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살구 우유빛 블러셔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잘 쓰긴 하는데 이게 되게 차분한 베이지 색감에다가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발랐을 때 살짝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요거 바른 다음에 저는 이 컬러로 살짝 조금 더 뽀얀 핑크빛을 얹어줍니다. 진짜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조합이에요. 이거 쓰고 요즘에는 웬일로 나스 섹스어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이거 발라보고 느꼈어요. 아 나는 쿨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름 쿨톤, 겨울 쿨톤에 살짝 걸치는 것 같은 톤인데 나 이거 바르고 안 어울리면 나는 이제 쿨톤 포기하고 약간 따뜻한 톤으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발랐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디올 이거 블러셔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웜한 컬러도 있고 쿨한 컬러도 있으면 마음 바뀔 때마다 하나씩 쓰면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립을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 페리페라 제품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새 제품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오늘 이거랑 요거를 섞었거든요. 진짜 말해 뭐해 여러분 사세요. 디올 립밤 수준으로 너무 괜찮고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컬러 자연스럽게 맑게 올라오면서 영양감 챙기기 어렵다. 이거 저 밤에도 바르고 잘 정도로 진짜 애정하는 제품이고 투쿨포 제품이에요. 제가 투쿨포 애교살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리뷰를 좀 열심히 했잖아요. 완전 화장품을 한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데 틴트가 요 두 개가 완전 저랑 찰떡이에요. 이름은 로지 뷰고요. 그냥 진짜 약간 로지한 그런 컬러감, 웜쿨 크게 가리지 않는 그런 베이스 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오늘 그냥 립 무난하게 바르고 싶다 할 땐 요거 바르고 걱정하고 좀 쿨톤으로 가야겠다 하는 날은 요거를 쓰는데 문 더스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랏빛 틴트에서는 이게 진짜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과한 포도빛 립 바르면 얼굴이 죽거든요? 그래서 좀 겨울 쿨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발랐을 때는 딱 적당하게 분위기 있으면서 엄청 플럼빛이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바르고 어뮤즈 립밤 좀 발랐어요. 얘는 좀 글로시해 보이긴 하는데 페리페라 제품처럼 엄청 글로시한 건 아니고요. 쫀득하게 발린다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품을 다 보여드렸어요. 찍고 나니까 그냥 쿨톤템들이 잔뜩이네요. 어쩌다 보니 케이스도 선물 받아서 착용을 해봤는데 이거까지도 쿨톤이에요. 이거는 로우몽이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봄 오고 할 텐데 제가 또 예쁜 제품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